아름이님들, 강남역에서 일하고 있는 미용성형시술 11년차 아름쌤입니다. 요즘은 병원에 오시는 분들께서 전에 울세라나 슈링크를 했는데 얼굴이 너무 꺼졌어요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쵸. 울세라 슈링크가 볼살을 많이 꺼뜨리죠. 아이고. 얼굴을 꺼뜨리는 줄 이제는 많이 알려졌는데, 그런데 또 그런 하이프 시술들을 하고 그러면서 또 꺼지고, 이게 요즘에 뭔가 악순환인데요. 볼이 꺼지지 않는 사람, 오히려 저처럼 볼살이 통통한 사람은 슈링크가 잘 맞죠. 그러고 보니까 저도 할 때가 됐는데요. 조만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저도 아픈 걸 잘 못 참아서 어쩌면 약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약한 모습. 너무 아파한다고 뭐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제가 아픈 걸 잘 못 참아서 최대한 덜 아프게 해드리려고요. 마취크림, 그 다음에 치아 위에 꺼즈대고 아이스팩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요. 자, 아무튼 슈링크 울세라 하고 뭐 여기 저기 막 이렇게 꺼졌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부위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볼살의 이 부분. 볼에서 옆광대 아래쪽으로 이어지는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눈밑도 말씀하시고 이마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 그러면서 엄청 슬퍼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볼살이 많은 분들은 볼살이 꺼지면 어떻겠어요? 슬퍼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좋아하겠죠. 그래서 슈링크 울세라하고 볼살이 꺼져서 슬퍼하시는 분들은 원래 얼굴에 볼살이 없으신 경우가 많아요. 아하. 볼살이 없으신 분들은 얼굴에 1mm만 꺼져도 굉장히 그걸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머리숱이 점점 사라질 때 한 올이 아깝듯이요. 자,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꺼짐 때문에 싫어할 곳은 스킵을 하는 거예요. 특히 옆광대 아래쪽부터 볼까지 꺼진 분들이 많죠. 얼굴이 마르신 분들은 당연히 꺼져 보이고요. 얼굴이 안 말랐어도 이 부분이 꺼진 분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얼굴이 점점 처지고 있는데 이 부분의 인대가 딱 안 처지게 붙잡고 있어서 거기만 못 처지고 있는 거죠. 그럼 내가 볼륨 감소형이냐 처짐형이냐 이 어떤 스타일인지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좀 이게 약간 웃긴데, 이 바보가 이제 얼굴을 긁을 때 이렇게 긁는다고 하잖아요. 이런 모양으로 약간 좀 약간 병맛 같지만 손을 이렇게 얼굴의 반대편으로 해서 얼굴을 약간 이렇게 들어보면 이 꺼졌던 부분이 차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처짐형인 거죠. 얼굴에 볼살이 없지도 않은데 이제 여기가 꺼져 있고 이렇게 올리면 좋아진다 이러면 꺼짐보다는 처짐이 원인인 경우가 많아요. 올려주는 것도 필요해요. 아, 근데 왜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냐고요? 이렇게 하면 그늘 져가지고 안 보여요. 밑에가 꺼진 게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아셨죠? 자, 이제 옆광대 아래쪽 꺼짐에 대해서는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때를 위해서 뭐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아무튼 뭐 마른 분들은 당연하고 안 마른 분들도 이 부분이 꺼져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너무 굳이 열심히 막 울세라 슈링크 바바바박 많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얼굴을 타이트닝 시켜주는 이 장비들은 꼭 그런데 말고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여기, 그 다음에 광대 넓은 여기, 그 다음 여기, 그 다음 여기. 이 타이트닝 효과를 얻으면서도 군살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볼 꺼짐을 막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너무 마른 분들은 리프팅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이 재미있는 게 마른 분들은 볼 꺼짐은 있지만 이런 처짐은 적은 분들이 많아요. 얼굴이 마르신 분들은 40대 후반인데도 이런 턱라인 같은 데가 굉장히 칼 같은 분도 종종 있어요. 그만큼 처짐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왠지 우리가 리프팅이라고 하면은 나이 들면 나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병원을 아무래도 찾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 리프팅 뭐 장비 이런 시술 하러 왔습니다 하면은 병원에서 안 하셔도 됩니다, 뭐 나중에 하세요, 이렇게 말리는 경우가 잘 있나요? 잘 없잖아요. 사실은 뭐 시술하는 사람, 상담하는 사람 이런 경우가 따로따로 있는 경우에는 상담하는 사람은 뭐 돈 버는 일이라니까 그냥 하라고 할 거고요, 시술을 하는 사람은 뭐 하라고 했으니까 좀 또 하는 거고요, 뭐 그런 경우가 많죠. 쩝. 그런데 얼굴에 처짐이 생기는 원리는 피부에 늘어짐, 피부가 힘이 없어가지고 처지는 것만이 원인이 아니에요. 우리 피부 속에 있는 얼굴 전체의 볼륨이 다 감소해요. 지방 피부 근육이 다 줄어들고 심지어 뼈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필요한 것은 꼭 리프팅 시술만이 아니라 안쪽에 있는 내부적으로 볼륨을 좀 채워주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피부 탄력이 어렸을 때랑 똑같다고 하더라도 얼굴 안에 내용물이 줄어들면은 아무래도 좀 처져 보이겠죠. 얼굴에 살집이 있는 분도 얼굴에서 볼륨이 있어야 예쁜 이런 부분들은 점점 꺼져가고 미운 부분들은 점점 불어나고 이렇게 되는데요. 꺼진 볼륨 중에서 필요한 부분은 소량씩 보충해주는 게 좋습니다. 볼륨을 보충하는 방법은 지방이식도 있고 스컬트라, 연구필러, 히알루론산 필러 이런 게 있겠죠. 어떤 게 좋은지는 다음에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 페이스 리프팅을 할 때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수술적인 리프팅 방법도 있을 거고요. 플로라셀, 인트라셀 같은 바늘이 달린 고주파 시술들이 있을 거고요. 팍찍 직접 당겨서 올려지는 실리프팅 같은 것도 있을 거고, 표층에서 고주파를 전달하는 써마지 등도 있을 거예요. 저는 마른 분들은 얼굴에 처짐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탄력, 모공, 피부결에도 효과가 있는 바늘 고주파들, 플로라셀이라든지 인트라셀 등부터
시작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자, 오늘의 결론. 슈링크하고 얼굴 안 꺼지는 법. 군살 있는 곳 위주로 하자. 얼굴이 꺼진 곳은 모양에 따라 과감히 스킵하자. 볼살이 꺼진 분들은 생각보다 처짐이 적다. 다른 리프팅 시술도 고려해보자. 여러분, 카카오톡 채널에서 아름닥터 검색하시면 제 고민상담 채널을 열어놨습니다.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으니까 카톡 많이 보내주세요. 이상 강남역에서 일하는 미용성형시술 11년차 아름쌤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